에녹 씨는 안 나와요. 나만 나와. 신기해.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이제 손해사정사 벌써 2차로 준비할 시간이 됐네요. 그렇죠? 특히 2019년도 이제 준비하려면 지금 시작하는 게 맞아요. 보통 한 6개월 코스 보니까 지금 여러분은 좀 일찍 시작한다고 해도 과언은 아닌데 어쨌든 1, 2차 동차 준비한 상황이면 지금 좀 준비하는 게 좋습니다. 1, 2차 동차 패스 준비하는 거죠? 네, 1차 따로 준비하는 거 아니고 1차 따로 준비해야 되는 거고. 그렇죠? 예. 그러면 여러분들 일단 이거 하면서 제가 1차에 도움될 만한 내용도 조금 알려드릴게요. 네. 아무래도 제가 여러분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이쪽 업계 제가 이제 19년 차입니다. 그래서 또 보험사에도 오래 있었고 올해는 제가 강의 패턴을 조금 바꾸려고 그래요. 작년에 강의 패턴이 어쨌든 좀다 하려는 욕심이 있어가지고서 실제 전달하는데 여러분들한테 충분하지 못했던 점이 있었던 걸 제가 반성합니다. 그래서 올해 강의는 가급적이면 포인트로, 그리고 날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날수 있는 것에 중점에서 강의를 할 거예요. 왜냐, 이 손해사정사 시험에서 특히 재단보험 이론과 실무는 다른 과목보다 특징적인 게 있어요. 이거는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에 다팔수 있는 상품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출제 유형도 제한적이에요. 어떻게 제한적이냐? 생명보험이면 생명보험, 손해보험이면 손해보험, 공통된 주제에서 시험이 출제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 회사마다 약관이 서로 다른 약관을 쓰는 부분에서 문제가 기출이 되어버리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누구는 맞고 누구는 틀린 문제 생기죠. 똑같은 문제 갖고. 그쵸? 예를 들어 A라는 보험사에서 파는 상품을 가지고 공부했던 사람하고 B라는 보험회사에서 판매되는 상품을 가지고 공부했던 사람이 서로 다른 답안을 내고 둘다 답안이 정답이 될수 있다면 분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재산보험 이론은 그래서 날수 있는 게 통합되어 있는 것들, 특히 손생보 통합되어 있는 부분에서 많이 기출된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번에도 제가 주로 할 거는 표준보험 약관, 그리고 생손보 통합되어 있는 부분들 위주로. 그래서 생손보 통합되어 있는 게 대표적인 게 상해 후유장애 부분이죠. 또 상해보험 부분. 물론 생명보험에서는 재해보험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통합되어 있는 것이 2009년 11월 이후로 통합된 것이 실손의료보험이에요. 그래서 실손의료보험 계산 문제가 해마다 날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보험 약관은 무지하게 많아요. 아마 손해사정사 시험 과목 중에서 이 재산보험 이론이, 재산보험이 약관이 제일 많을 거예요. 왜냐면 자동차 보험은 자동차 보험 약관 하나니까. 배당 책임 뭐 1배 체크하고 그건 이제 뭐두 개밖에 더 되나요? 그쵸? 하지만 이 재산보험은 어마어마하게 많은 약관이 있어요. 근데 그런 약관 중에서 문제를 내려면 결과적으로 통합되어 있고 분쟁의 소지가 없는 것이 아니면 출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에 포인트를 맞춰서 좀더 중요한 것과 좀더 중요하지 않은 것, 이렇게 구분을 해서 강의를 해줄게요. 그래서 공부하기 좀더 좋게끔. 네. 어쨌든 이번 시간에 할 거는 근데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 시험에는 기출이 안 돼요. 시험에는 기출이 안 되는데 아주 중요해요. 왜냐? 기본 이론이기 때문에. 이거는 1차 시험에서도 만약에 기출된다 하면 이걸 가지고 기출할 수 있는 부분이 아주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아주 기초, 기본적인 용어부터 기초까지 다 다지고서 간다고 생각하고 오늘 하는 거는 주로 그런 위주로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오늘 할게 재산보험의 의미 및 주요 특성, 특징. 재산보험은 뭐고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두 번째로 재산보험의 급부의 형태. 이거는 뭐냐? 정액보험이냐, 아니면 손해보험 형식을 갖고 있느냐, 아니면 생명보험 형태처럼 정액보험을 갖고 있느냐, 손해보험 형태, 실손 형태, 이런 형태를 갖고 있느냐, 그런 것들이거든요. 또 섞여 있는지, 그건데, 예. 그거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연습 문제. 제가 나름대로 연습 문제를 내본 게 있으니까 그거 갖고 좀 설명할게요. 그럼 먼저 재산보험의 의의 및 특징을 좀 보겠습니다. 재산보험이라는 건요, 이게 상법의 분류예요. 보험을 분류할 때 상법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상법 제4편 첫 번째 조항이 제638조입니다. 상법 제638조에 보면 상법 4편이 나와요. 그때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총칙입니다. 여기 이제 빠졌는데 4편에 총칙이 있고요. 그래서 총칙이 나온 다음에 총칙은 손해보험과 인보험을 전부 다 아우르는 구성을 총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손해보험이 나옵니다. 손해보험은 이렇게 구분해요. 화재보험, 운송보험, 해상보험, 책임보험, 자동차보험, 보증보험. 이렇게 여섯 가지가 우리나라 상법 제4편에 손해보험으로 분류되어 있는 보험들이에요. 그리고
인보험으로 분류되어 있는 게 생명보험, 상해보험, 질병보험 이렇게 세 가지가 분류가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보험업법에서는 이걸 명확하게 구분합니다. 손해보험에서는 생명보험권 못 파고, 그리고 인보험을 파는 생명보험사에서는 손해보험권 못 팔아요. 그걸 겸용금지 원칙이라고 해요. 그런데 유독 이 재산보험이라는 것은 이렇게 상법상의 구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쪽에서 다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상품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보험업법상에서는 이렇게 분류합니다. 이런 내용이 정의로 있지만 구분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생명보험 상품, 손해보험 상품, 재산보험 상품. 그래서 재산보험 상품은 위험보장을 목적으로 사람의 질병, 상해 또는 이에 따른 간병에 대하여 뭐 이렇게 할 것을 정하는 계약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잠깐 이쪽 좀 비춰주시겠습니까? 이쪽으로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예. 이 특성이 왜 나오는지 설명을 좀 해줄게요. 우리 칠판도 바꿨네요. 칠판 잘 써지는데. 우리나라 아까 말한 것처럼 상법에서는 생명보험, 손해보험 이렇게 구분하지 않아요. 그쵸? 아까 제가 뭐라고 구분한다 그랬어요? 그쵸? 손해보험, 인보험. 근데 실제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판매되는 것은 손해보험, 생명보험으로 구분을 해요. 상법상은 손해보험, 인보험이지만 그럼 이거는 어떤 특성이 있느냐? 손해보험은 말 그대로 실제 발생한 손해를 보장하는 걸 목적으로 해요. 그러다 보니 실손해 개념이 들어가요. 실제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는 실손보장의 개념. 다른 말로는 손해보장의 개념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예전에 그 손해사정 이론이 2차 시험 과목에 있을 때는 손해사정 원칙에 대해서 논하시오가 되게 많이 시험에 많이 났었어요. 그게 뭐냐? 바로 이 손해보험을 근간으로 하고는 손해를 보장하는 원칙이에요. 그래서 이득금지의 원칙이니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반면 생명보험은 사람의 신체를 기준으로 하는데, 그러니까 얘는 손해를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손해 기준. 손해 기준. 손해보험은 손해를 기준으로 한다면 생명보험은 사람의 신체. 그래서 인보험이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이 인자가 사람 인자. 그래서 인보험이라는 개념을 쓰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도 원래 인보험의 범위 내에 생명보험이 들어가요. 그러면 인보험 중에서도 생명보험이라는 건 사실은 사망만 다루는 게 원래 생명보험입니다. 생명, 사람의 생명만 다루죠. 그래서 상법 제4편에 4편 인보험에 있는 생명보험은 사망보험이에요. 근데 이 두 개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 손해보험은 대상이 물건입니다. 생명보험이나 인보험은 아까 제가 얘기했죠? 사람이라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가치 평가하는 방법이 달라지는 거예요.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이. 물건은 가격을 매길 수가 있죠. 사람은 가격을 매길 수가 있나요? 에록 씨가 얼마짜리 사람이에요? 못하죠. 현재로서 평가 못하죠. 가치를 평가하느라 가치가 높아지는 거지 자체의 목숨값을 매길 수는 없는 거죠. 그렇다고 내가 에록 씨보다 비싸다고는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사람은 평가가 불가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생명보험, 즉 인보험에서는 사람의 이 보험금을 어떻게 정하느냐? 말 그대로 정합니다. 그래서 정액이에요. 평가가 불가하기 때문에 보험금을 손해를 미리 정하는 거죠. 미리 정한다 해서 정액보험입니다. 무슨 말 이해가 돼요? 그래서 재산보험은 이 두 가지 성격을 모두 가질 수 있는 보험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 보험업법에서도 생명보험 상품, 손해보험 상품, 재산보험 상품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하는 겁니다. 그 이유가 바로 이런 형태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손해보험은 주로 물건을 다루고 생명보험사는 주로 사람의 목숨을 다루는 인신체보험, 그리고 이 둘을 다룰 수 있는 재산보험 상품이다. 이렇게 구분하고 있는 것이 보험업법상의 기준이 되겠습니다. 혹시 강의 중에 모르는 것은 바로바로 질문해도 돼요. 이해 안 가는 것이면. 그럼 그 또 한 가지 보험법 시행령. 시행령에서는 이렇게 정해요. 보험법 시행령 제1조 2 보험상품에서는 상해보험, 질병보험, 간병보험을 재산보험이라 한다. 이렇게 정해놨어요. 보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상해보험, 질병보험, 간병보험이 재산보험인데 이 성질을 보면 아 어떤 것이 재산보험이다 금방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뭐냐? 상해는 언제 줘요? 다치면 주죠. 질병은 아프면 줘요. 간병은 간병 상태가 되면 주는 거예요. 누군가의 간병을 받아야 되는. 그 대신에 다쳤을 때도 얼마나 다쳤는지 병원비가 얼마나 나갔는지에 따라서 계산을 해줄 수도 있죠. 마찬가지예요. 질병도 질병에 걸렸을 때 이 사람이 치료비가 얼마나 왔는지 수술비가 얼마나 왔는지 이런 걸 계산해 줄 수 있죠. 간병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의 간병을 받게 되면 간병에 필요한 비용 계산해 줄 수 있죠. 즉 사람의 신체지만 보험금을 계산해 줄 수 있는 보험 상품들이 바로 재산보험 영역으로 들어간다. 반면에 종신보험이라나 정기보험처럼 죽어야만 되는 보험들은 가치를 평가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재산보험이다?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는 생명보험사에서만 팔 수가 있는 거고 바로 이런 형태를 띄고 있는 것들만 시행령에서 말하는 것처럼 재산보험으로 들어간다. 그래서 재산보험의 특징을 보면 피보험익을 불인정한다. 아까 설명했죠. 사람의 신체를 금전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피보험익을 불인정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제가 상법을 하나 적어놓은 게 있어요. 교재를 보면 그게 어디가 있더라? 여기 있다. 거기 페이지 17페이지에 보면 16페이지 하단에 상법전 668조는 보험계약은 금전으로 산정할 수 있는 이익에 한하여 보험계약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정해다 그랬죠. 이게 바로 피보험이익의 정의거든요. 그러다 보니 상법 668조에서 그 피보험이익은 금전으로 산정할 수 있는 이익. 근데 사람의 신체는 금전으로 평가하는 것이 불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상법 688조에서 정의하는 피보험이익에는 부합하지 않는 정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정하지 않는 것이 통설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재산보험에서는 그래서 피보험이익을 불인정한다. 무슨 말 이해돼요? 금전적으로 어쨌든 평가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거는 법적인 용어예요. 학문적에서 학문에서는 그러니까 보험학 이론에서는 인정합니다. 왜 인정하느냐 이런 거예요. 계약자가 아버지고 피보험자가 자녀예요. 그럼 아버지가 자녀를 키우느냐고 많은 금전적인 게 들어갔죠. 그런데 아들이 어느 날 사고 나서 죽었어요. 그럼 아버지가 입은 경제적 손실이 없을까요? 있죠. 단지 평가를 어떻게 하느냐에 다른 거죠. 지금 작년에 발표된 거 보면 자녀 한 명을 키우는데 약 2억 6천 정도 같은데요. 대학을 졸업시키는 데까지. 그러면 그 2억 6천 정도를 평가한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에 따라서 생각해보면 자녀가 그만큼 키우는데 죽었다면 아버지 입장에서는 최소 얼마나 손해를 본 겁니까? 2억 6천만큼, 2억만큼은 손해를 본 거죠. 금전적 손실이 있는 거죠. 근데 그걸 꼭 손해라고 보기는 어렵죠. 그래서 이게 이론적인 부분이라면, 이론적인 부분이라면, 상법에서는 어떻다? 금전적 평가가 가능한 것만 피보험이익으로 친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신체를 평가하는 것 불가능해서 재산보험에서는 피보험이익이 불인정되고 있는 거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네. 보험가액의 부존재. 보험가액이라는 것은 피보험이익의 평가액이에요. 그러니까 피보험이익이 불인정되니까 당연히 보험가액은 존재할 수 없죠. 피보험이익을 평가한 것이 보험가액인데 피보험이익을 인정 안 하니까 당연히 가액 동안 존재할 수 없다가 정답. 그럴 수밖에 없는. 그렇죠? 세범자, 보험자 대위를 불인정한다. 보험자 대위라는 것은 뭐냐면 여기서 대위는 청구권 대위입니다.
그러니까 보험자 대위는 두 가지가 있어요. 선생님 이쪽 좀 비춰주세요. 이거는 손해사정 이론 1차 과목에 나오는 부분인데 어쨌든 1차 공부도 해야 된다고 하니까 같이 공부하면 좋다는 생각에서. 근데 이거 바꾼 칠판 안 지워지네요 굉장히. 잘 써지긴 하는데 엄청 안 지워지네. 엄청 뻑뻑하고. 대위권이라는 게 있어요. 대위권이라는 것은 권리를 대리 취득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항법에서는 잔존물 대리와 대위와 청구권 대위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둘 다 상법상에 인정되고 있는 권리예요. 그런데 우리가 배우는 재산보험에서 잔존물 대위는 의미가 없어요. 왜냐? 사람의 몸의 일부 손상됐다 해서 나머지를 잔존물로 볼 수 있어요? 없죠. 사람의 몸은 회복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배우는 재산보험이나 인보험에서는 잔존물 대위가 존재할 수 있다? 불가한 거죠. 불가. 존재 자체가 불가하죠. 그런데 청구권 대위는 가능해요. 청구권 대위는 뭐냐면 이런 겁니다. 제3자에 대한 제3자, 즉 나와 보험사와 계약자 또는 보험사 피보험자 외에 제3자에 대해서 갖는 법적 청구권이에요. 법적 청구권이기 때문에 이거는 가능해요. 무슨 뜻이냐? 누군가 사람을 때려요. 내가 제3자를 때려요. 제3자를 때려 제3자가 피해를 봐서 제3자가 경제적 손실을 입으면 우리가 뭘 청구할 수 있어요? 그렇죠.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죠. 바로 그것이 법적 청구권입니다. 그래서 민법 제750조 750조 불법행위에 관한 손해배상 책임이에요. 불법행위에 관한 손해배상 책임이라는 이 청구권, 법적 청구권에 대해서는 인보험에도 존재할 수가 있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신체를 훼손시킴으로써 입게 되는 법적 책임이니까. 그래서 이런 법적 책임을 보험사가 대신 청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대신 가질 수 있다. 그게 청구권 대위가 되는 거예요. 즉, 이 청구권은 누가 가져요? 원칙적으로는? 내가 아까 빨간색을 봤는데 빨간색이 없네. 아 여기다 놨구나. 청구권은 즉 피보험자가 갖게 되는 또는 보험 수익자가 갖게 되는 갖는 제3자에 대한 청구권을 누가 대신 갖는다? 보험회사가 대리 취득하는 것이 바로 청구권 대위예요. 보험자, 즉 보험회사죠. 보험자가 대리 취득하는 것. 이게 바로 청구권 대위입니다. 그래서 이 청구권 대위는 실제 인보험에서도 인정이 안 되는데 딱 하나, 상법에서 보면 얘기할게요. 상해보험에서만큼은 일부 인정이 됩니다. 피보험자의 권리를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래서 교재 17페이지를 보면 나와요. 상법 제729조 제3자에 대한 보험 대위의 금지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원래 대위 금지인데 단서 여기 역시 729조 단서에 있습니다. 단서에 있습니다. 상해보험 계약에서 당사자 간 약정이 있는 경우에 피보험자의 권리를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험자의 대위를 인정할 수 있다. 이렇게 법으로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무에서는 실제 여기 어디서 존재할 수 있냐면 실손 의료보험에서만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예시 들어놨거든요. 이게 실무 예시하면 교재 17페이지 3번에
실손 의료보험에 중복 가입되어 있는 경우 분담전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회사는 다른 보험회사에 대하여 기지급한 보험금의 범위 내에서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가 갖게 되는 보험금 청구권을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인지 되게 어렵죠. 이거를 내가 표로 설명을 해줄게요. 오, 동영상에 크게 소음이 하나 들어갔네요. 실제 2016년 4월 1일자로다가 그 실손 의료비 보험이 바뀔 때 이 조항이 약관에 포함이 돼요. 뭐냐? 피보험자가 있어요. 피보험자 A예요. A가 실손의료비보험을 A 손해보험과 A가 아니지. A는 있으니까 피보험자. B로 할게. B 손해보험과 C 생명보험에 각각 가입을 했어요. 생명보험. 그러면 원래는 이 두 회사가 분담하는 게 원칙이죠. 의료비를. 그런데 분담이 아니라 이 B라는 손해보험사가 우선 지급 대상이 돼서 전액을 보상할 수도 있어요. 만약에 B가 전액 보상했으면 전액 보상했을 때 A가 C에게 또 보험금을 청구를 해요. 그럼 A는 B에서도 받고 C에서도 받으니까 어떤 일이 생겨요? 그렇죠. 이익이 발생하죠. 그때 이 사람 A가 C에 갖는 보험금 청구권은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보험금 청구권이죠. 그러면 A가 갖는 보험금 청구권을 누가 갖게 되느냐? 그 전액 보상한 B가 갖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대위권입니다. 즉 전액 보상한 B는 A가 가진 손해배상 청구권을 B가 대위 취득하는 거죠. 이게 바로 청구권 대위입니다. 어렵죠. 첫 시간부터 이렇게 어려운 게 많이 나오면 안 되는데. 근데 이거는 기본적이고 어쨌든 1차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거라 작년에는 설명 안 하고 넘어갔던 건데 올해는 특별히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왜냐 지금 준비하시는 게 1, 2차 동차를 준비하신다 하셨으니까. 그래서 정액담보는 대위가 인정이 안 돼요. 그런데 실손담보는 대위가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재산보험에서 실손담보 해당하는 것이 그 실손의료비나 벌금 같은 비용담보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 나가는 비용담보와 정액담보로 구분하면 되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정액담보는 대위가 불인정되고 비용담보나 실제 의료비담보는 대위가 인정된다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여기 빨간색으로 해놨어요. 거기 PPT 자료 갖고 있죠? 거기에서 요거 거기에서 정액담보와 실손담보 이해할 것이라는 게 그 의미예요. 정액담보는 대위가 불인정되고 실손담보는 대위가 인정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특징으로 있는 것이 바로 이거죠.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가 필요하다. 상법 제731조 교재를 한번 보실래요? 18페이지. 교재 18페이지 밑에 깨알 같은 글씨로 써놓은 게 있어요. 주 3회 상법 제731조 타인의 생명보험 이렇게 써있죠. 거기에 보면 그렇게 써있습니다. 타인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보험계약에서는 그 타인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렇게 규정이 돼 있어요. 그 깨알 같은 것이 딱 두 번째 줄에 있습니다. 그래서
서면 동의의 불이행 시 계약을 무효화하고 있어요. 상법에는 무효화한다는 내용이 없지만 실제 실무에서는 무효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런 피보험의 자격 제한이 있어요. 왜 자격 제한이 있느냐? 15세 미만자 심신박약자 등을 사망담보로 할 때는 무효다. 732조 역시 그 18페이지에 그 괄호 4번에 보면 있어요. 이게 왜 무효로 되어 있느냐? 범죄, 보험 범죄의 대상이 되는 걸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 15세 미만자가 어떤 사리변식이나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있어요? 없죠. 판단 능력이 없으니까 다른 사람이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사망을 담보라는 범죄를 들여놓고 사고를 위장해서 죽여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또 하나 심신상실이나 심신방향자는 정상적인 사리변식이 불가능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내가 내 앞으로 보험을 가입해서 다른 사람에게 보험금이 지급받게 된다는 것을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죠. 정상적인 판단이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위주로 앞으로 보험 가입해놓고 역시 사고를 위장해서 또는 사고가 났을 때 보험금을 청구하게 된다면 보험이 범죄화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것을 자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것도 약간 생명보험의 성격이긴 한데요. 중과실 사고를 담보한다라는 거예요. 중과실 사고 담보라는 것은 뭐냐면 상법에 보면 요걸 나오기 전에 나와야 될 게 그 고의 또는 중과실이 보상하지 아니한다는 게 상법 제759조에 있어요. 그래서 저기 교재 19페이지에 보면 하단에 5 반가로 5요. 상법 제759조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보험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보험자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이 내용이 나와 있는 거예요. 732조의 2. 다만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에서는 사고가 중대한 과실로 해도 보상을 한다. 통칙에서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전부 다 면책이지만 실제 임보험 조항에서는 아니다. 예외다. 예외적으로 중과실 사고를 보상해라 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왜 임보험 사고에서는 중과실 사고를 보상할까요? 가치를 매길 수 없어서? 그게 아니라 사람이 다치는 사고는 대부분 어떤 사고예요? 중과실 사고죠. 실수로 다치는 거지. 중과실이라는 것은 과실, 즉 실수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실수가 있어야 다치게 되는 거지. 실수가 없으면 고의. 고의면 아예 보험이 대상이 될 수가 없잖아요. 내가 교통사고 내고 싶어 내나? 실수로 내는 거지. 깜빡 졸다가 또는 부주의해서 과속하다가 그렇죠? 내가 축구하다가 다치는데 다치고 싶어서 일부러 다치나? 실수로 넘어져서 또는 다른 사람하고 치여서 또는 골대 같은 거 못 봐서 실수로 골대에 부딪혀서 이런 식으로 실수 사람이 다치게 되는 것은 대부분 실수에 의해서 다치는 건데 그럼 중과실이라도 전부 다 면책을 해버리면 보험이 존재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누가 보험 들어? 보험 들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중과실 사고를 보상한다. 그리고 그 조항은 상법에 역시 그렇게 돼 있다. 통칙인 759조에서는 면책이지만 임보험 항목을 다루고 있는 732조에서는 어떻게 한다? 보상하도록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이해돼요? 그다음에 경험 및 겸용이 가능하다. 이거는 뭐냐? 아까 제가 얘기했죠. 상법에서 손해보험과 임보험으로 구분하고 보험업법에서는 역시 그 두 가지를 겸업 같이 하거나 같이 운영할 수 없게 해놨어요. 겸업이라는 것은 손해보험 회사가 생명보험사를 운영하는 것을 경업이라고 하고 또 생보사가 손해보험사를 운영하는 것도 경업이에요. 반면 손해보험사에서 손해보험 상품도 팔고 생명보험 상품도 팔면 겸영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 겸은 겸상하다 뭐 이런 거 할 때 겸이에요. 겸직하다 할 때 겸. 중복되는 거죠. 근데 업이라는 것은 업을 겸업한다는 얘기고 영은 경영, 그 운영, 그럴 때 영자예요. 그러니까 운영을 겸직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보험 10조에서는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은 절대적으로 겸업 및 겸용을 제외합니다. 그래서 교재 19페이지 보면 제가 그거에 대한 법을 또 이렇게 법도 해놨어요. 참고해서 보험업 시행령 제15조 겸용가능 보험 종목 이렇게 해놨거든요. 그래서 원래 손해보상은 겸용이 불가능한데 이렇게 겸용 가능한 종목이 따로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연금저축계약, 퇴직연금보험계약, 그 다음에 보험업 10조 3호상의 재산보험 종목에서 보험 만기 80세 이하 보험금액 한도는 개인당 2억 원 이내 만기 한금이 납입보험료의 합계보다 적은 보험에 대해서만 손해보험에서 재산보험으로다가 인보험을 팔 수 있다 이렇게 허락해 놓은 겁니다. 그 자세한 내용이 19페이지에 제가 참고로 해놓은 그 박스 안에 있는 그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고 밑에 보면 그 20페이지에 보험법 제2조도 해놨죠. 제가 거기 보시면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다른 상품, 즉 손해보험에서 판매되는 자동차 보험, 또 화재보험 이런 거 생명보험에서 팔 수가 없어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생명보험에서는 파는 종신보험 이런 거 손해보험에서 팔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런 조건을 만족하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상품은 손해보험에서 팔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과거에 기출된 적이 있어요. 즉 그때 뭐라고 기출됐었냐? 그 손해보험에서 사람의 신체를 대상으로 해서 판매할 수 있는 상품의 조건을 나열하시오 해서 이것이 기출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상품의 그 의미가 그런 의미다. 즉 이거는 생명보험에 해당이 된다? 안 돼요. 손해보험에서 재단보험을 팔 때만 해당이 되는 내용이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돼요. 아시겠죠? 왜냐? 생명보험이 다 팔 수 있어요. 왜냐? 생명보험 원래 사람의 신체를 대상으로 하는 상품을 파는 게 주 업무니까. 그런데 손해보험은 어때요? 아까 제가 얘기했죠. 물건을 파는 것이 주된 업무죠. 물건을 대상으로 한 보험.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인보험은 누가 팔 수 있어요? 생명보험사. 우리나라에 보면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뭐 라이나생명 이런 많죠. 보험 생명사. 그런 생명자가 붙는 보험사가 생명사예요. 반면 삼성화재, 현대해상 또는 메리츠화재, 뭐 한화손보, KB손보 이렇게 손보 붙고 화재 붙고 해상 붙는 상품 회사들은 손해보험사예요. 그러면 그 붙은 회사에 붙은 그 보험 종목별로 그 판매되는 게 주된 종목인 회사들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 교보악사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악사죠. 악사는 상품이 뭐라고 붙어요? 악사 자동차 뭐 이런 식으로 붙어요. 그렇죠? 그거는 뭐냐? 단종보험사라 그래서 자동차 보험만 팔 수 있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손해보험사도 종합손해보험사가 있고 단종손해보험사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 더케이 손해보험, 지금 더케이 손해로 바뀌었는데 그것도 더케이는 자동차였거든요. 그럼 더케이 자동차 하면 자동차만 팔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더케이 손해 하면은 자동차도 팔 수 있고 일반 상해보험이나 손해보험 이런 것도 팔 수 있는 종합보험 형태가 되는 거예요. 단종보험사와 이제 종합보험사로 나누는데 그것까지 뭐 지금 공발적인 아니고 어쨌거나 그렇게 판매될 때 이것들은 손해보험에서는 사람에 대한 걸 팔 수 없는데 이런 조건을 갖췄을 때는 사람에 대한 것을 팔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게 재산보험의 특징이에요. 재산보험의 특징을 쭉 봤죠. 그러면 그 중에 그 PPT 자료에서 그 제목들이 있어요. 그 제목들은 아, 이것이 바로 이런 제목들 위주로 재산보험의 특징으로 보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재산보험이론 2차 특기 공부할 때는 많이 써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서브노트로 만드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잠깐 우측 좀 비춰주세요. 그래서 과목 단위로 서브노트를 만드는데 예를 들어 재산보험 이론에서 제1과목이 지금 저랑 하고 있는 게 제1장이 재산보험의 특징 또는 정의로 볼 수 있죠. 그러면 이런 때 중요한 내용은 특징인 거예요. 그러면 재산보험의
의미, 특징 이렇게 주제를 잡았다면 서브노트는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의의를 만들고 의의에 대해서 가지치기를 계속 나가요. 상법상 정의, 그 다음에 보호법상 정의, 이렇게 나가고, 두 번째 특징을 나가게 될 때, 특징은 제목만 계속 정리한 거예요, 제목만. 제목만 정리를 쭉 해요. 그래서 제목만 볼펜으로 정리를 쭉 했으면, 그 다음에는 내가 옆에다가 그 내용을 간단하게 써보는 거예요, 제목만. 그래서 예를 들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피보험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보험가액이 인정되지 않는다. 뭐 이런 식으로 쭉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중과실 사고도 보상한다. 그럼 이런 내용을 그냥 이렇게 제목만 갖고서 쭉 외우는 거예요, 제목만. 제목만 서브를 해요. 그리고 여기다가 이 내용은 왠지 읽어보든 아니면 잔글씨를 써보든 혼자 정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재산 범위로는 성공이 가장 좋은 게 뭐냐? 이렇게 제목 위주로만 서브노트를 만들면 나중에 공부하는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근데 저는 이걸 꼭 이렇게 만들어 보라고 하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 시험장에 가서 문제가 기출됐을 때 결과적으로 제목을 가지고는 내가 말 만들어내는 건 편해요. 그리고 이런 용어나 제목들을 명확하게 이해만 하면 돼요. 이게 대부분 한문이나 영어에서 온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의 근본적인 뜻만 자세하게 알고 있으면 사실은 유추하기 쉬워요. 예를 들어 피보험이 영어로 뭐냐? Insured interest예요. 보험에 의해서 생길 수 있는 이익이란 뜻이에요. 근데 실제 이익은 없습니다. 즉, 내가 보험을 가입하지 않았으면 입게 될 손실을 보험에서 손실을 보존해 주는 부분이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보험 가입이라는 것은 보험으로서 내가 가능한 금액이에요. 보험으로서 가능한 금액. 이렇게 좀 한자와 영어가 적절히 섞여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때에 따라서는 영어로 설명하는 것 또는 때에 따라 한자로 설명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것들은 가급적 영문이나 한자로 익혀두면 좋아요. 왜냐? 그럼 그거에서 유추해서 내가 모르는 문제가 나왔을 때도 답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 그럼 좀만 쉬었다가 이거 이제 두 번째 과목 해요. 네, 한 10분만 쉬었다 오죠.